오늘 영도가 아니고 좀 가까운 기장으로 와봤는데 아직은 조류가 흐르지 않아서 별다른 입질은 없습니다. 조류가 좀 갈 때 아마 큰 전개가 물어줄 것 같은데 지금 전개가 낚인다면 아마 작은 풍전경이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. 일단 뭐가 됐든 한번 낚아볼게요. 자, 왔는데 전갱이가 사이즈가 엄청 작네요. 여기 사이즈 한번 보세요. 거의 뭐 풍전갱이 지금 조류가 안 가다 보니까 사이즈가 크지가 않습니다. 완전 방생 사이즈 콩전갱이. 너무 작으니까 이건 방생하겠습니다. 아, 영도에서는 진짜 잡기 쉬운 전갱이가 기장에는 왜 어려운지 모르겠네. 전갱이가 있긴 있는데 여기 사이즈가 많이 잡니다 지금. 아, 발 앞에서 또 입질 왔는데 안 걸렸어요 이번에. 콩전갱이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 이 자리에서 한20 넘어가는 전갱이 한 마리 잡아보는 게 더 목표입니다.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아, 역시 영도로 갈 걸 그랬나. 오늘 그냥 가까운 데서 한번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나왔는데 왔어요. 이번엔 사이즈가, 아, 또 콩전갱이다. 사이즈가 크지가 않습니다. 역시 바로 빠져버렸네. 전갱이가 큰 사이즈가 받치려면 아무래도 조류가 많이 가줘야 됩니다. 작은 전갱이들은 아마 요 내항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마.
연말에 더 잡아보고 포인트를 한번 옮겨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. 다음에 해질녘에 이쪽에 한번 더 와봐야 될 것 같아요. 왔다. 아, 전경 같았었는데 사이즈가 엄청 작은 입질이었습니다. 왔어. 아, 엄청 작네요 지금. 이 웜을 삼키기 좀 부담스러울 사이즈의 그런 작은 전경인 것 같습니다. 딱 한 마리만 사이즈 더 보고 가고 싶은데 입질이 그렇게 잘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입질이 오더라도 엄청 작은 입질이라서 쉽지 않습니다. 지금 영도로 다시 가고 싶네요. 영도가 좋은 곳이었어. 영 반응이 없네. 자, 리트리브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은 바로 옆으로 한번 옮겨볼게요. 이 자리가 그래도 조류소통이 좋은 곳이라서 와봤는데 이래가지고는 좀 힘들겠네요. 포인트를 살짝 옮겨왔습니다. 바로 옆자리인데 이쪽은 조류가 좀 잘 받칠 것 같네요. 바람도 많이 죽었고 물도 거의 만조에 가깝습니다. 상황 좋은 것 같은데 전개가 있는지 한번 탐색해 볼게요. 왔어요. 전개가 맞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. 엄청 잔잔한 전경이 올라오네. 한 10cm 될라나? 사이즈가 엄청 작네요. 보이십시오. 제대로 걸리지도 않았어요. 지금 보면은 입 밖에 살짝 걸렸네요. 보니까 여기 올라오다 빠질 수도 있었죠. 너무 작으니까 방생할게요. 약간 털어대면서 반이 빠졌어요. 자연스럽게. 아, 조금 멀리 날려보겠습니다. 왔다. 아, 놓쳤어요. 따라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, 지금. 왔어요. 오, 요놈은 조금 힘 좀 쓰는데. 아, 그래도 작다. 그래도 작아, 그래도 작아. 역시 콩전갱. 아, 보십시오. 사이즈가 뭐 한 15? 너무 작습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또 방생하고 계속 해볼게요. 큰 놈은 내려와라. 제가 집에서 영도까지 가는데 30분. 기장은 뭐 한 15분, 10분. 이 정도면 오는데 매일같이 또 영도까지 가긴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. 기장권에 조금 쓸만한 사이즈의 전갱이가 올라오는 곳을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. 그 전부터 기장에서 루어낚시를 참 오래 했는데 아, 기장은 희한하게 전갱이도 큰 거 안 올라오고 볼락도 마릴 수도 안 되고
기장에서 잡을 건 솔직히 뭐 농어 정도. 농어가 그나마 기장에서 제일 낫네요, 제가 봤을 때는. 왔어요. 전경이 맞는데 엄청 작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낚인 것 중엔 그래도 큽니다. 15cm. 지금 이거보다 큰 전경이 낚기가 힘드네요. 어이구, 놔줄게. 좀 살짝 거의 설 걸렸어요, 또. 빠질 수 있었죠. 사이즈 보세요. 겨우 한 15. 너무 작습니다, 기장 전경이. 자, 요것도 방생하고 계속 낚시 진행할게요. 대변 죽도 포인트는 해질녘에 한번 더 찾아와 봐야겠습니다. 완전 밤에는 상황이 좋진 않네요. 자, 낚시를 이쯤에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. 대변 죽도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해질녘에는 좀 큰 전경을 만나보신 자리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조류도 크게 가지 않고 또 집어등 때문에, 집어등이 아니고 가로등 때문에 이제 작은 전경이와 베이트 피시들이 많이 집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전경이는 지금 만나보기 힘든 상황이고요.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해질녘에는 큰 전경이를 조금 낚아볼 수 있습니다.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쪽에는 해질녘에 한 번 더 찾아오든지 하겠습니다. 자,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